안녕하세요.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지금의 주제는 도예도 종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도예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 신선에도, 하늘에도, 생활도, 사람에도 이런 거 말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가짐의 도가 있고 버림의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부드럽고 따뜻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림의 도여야만 합니다. 불교의 핵심 총체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를 다 배제하고 버림의 도란 뭐냐? 도의 마지막은 궁극적 목표는 자기 없어짐입니다. 즉, 자기가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인데 자기가 있다라는 건 철저한 가짐의 도입니다. 가짐이라는 건 언제나 가짐의 뿌리는 집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즉, 가질 수 있는 탐욕의 가능성에 집착하는 게 가짐의 도기 때문에 가짐의 도는 결코 행복하고 가치 있는 도가 될수 없습니다. 가짐의 도라는 건 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짐의 도가 있고 버림의 도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버림의 도는 버리면 버릴수록 영혼을 드높이고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반면에 가짐의 도는 영혼을 거꾸로 내려놓고 욕망을 드높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영혼 자체가 피폐하고 억압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이는 것입니다. 도는 반드시 버림의 도여야만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여러 가지 주제와 테마를 놓고 생활도를 실천하고 생활도를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도는 어떤 경우라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도라는 것은 오로지 창의적이고 살리는 기운만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위대한 생명 그 자체, 이걸 대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관은 부인할 수 있어도 그리고 자기가 닦는 명상 단체라든지 소속된 수련 단체라든지 이런 건 부인할 수 있어도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아름답고도 위대한 이 생명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는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없어짐이 선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없어짐을 실천할 수 있는 버림의 도여야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가짐에 집착하는 가짐의 도가 아니라 항상 따뜻함에 합류할 수 있고 섭리와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그런 부드럽고 아주 조화로운 그런 가짐의 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를 닦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근의 공식이나 적분 미적분처럼 어떤 코드가 되어도 버림의 도가 될수 있게 코드를 대입시키고 그 원리와 공식을 대입시킬 수 있는 공식을 갖춰야 하는 단체에서 수련을 해야만 반드시 버림의 도와 합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도는 버리면 버릴수록 버리는 건 가짐이고 집착이고 상처와 억압을 버리는 거지 내가 행복하고 가치 있고 철학적인 사상사를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건 부드럽고 거룩한 가운데 조화롭게 지켜나가는 것이고 억압과 상처 같은 건 버린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스스로 그라미에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버림의 도가 될때 우리는 삶을 보다 윤택하고 가치 있게 살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